피고인 A, 피해자 B 모두 40대 여성입니다. 20년 전에 공장에서 일하면서 만났어요. 그래서 알게 됐는데 2011년부터 A의 아파트에 함께 살았습니다. 당연히 대단히 가까운 관계였죠. 네. 그런데 어느 날 이 피고인 A가요 잠들어 있는 B의 몸에 올라탑니다. 그리고 목을 조르다가 B가 깨어나는 바람에 실패했습니다. 죽이려고 했던 거죠. 그런데 겨우 두 달 뒤 이번에도 B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A가 이불로 목을 2, 3분간 힘껏 졸라서 결코 살해했습니다.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 다 유죄라고 생각하시죠? 네. 그렇죠? 이게 뭐 무죄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네. 그렇다면 중요한 건 형량입니다.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,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. 살인범 A에게 몇 년형을 선고하시겠습니다. 그건 무조건 저는 최고형 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. 네. 그 좀 이상한 거는 B가 1차 실패했을 때 왜 안 도망가고 같이 살았지? 조치를 취했어야 됐는데 그것도 지금 너무 이상하고 두 번이면은 한 번도 저는 용서가 안 되는데 두 번이면 저는 최고형. 실제로 확정된 형 사형이 아니고요. 어? 자, 무기징역도 아니고 징역 30년? 징역 1년. 에? 징역 1년입니다. 5년 이상 아니에요? 그렇죠. 네. 근데 5년 이상의 징역인데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. 어떤 일이 있었고